최은영 그리고 전방의 김세현, 홍채빈, 강민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빈 전방의 박수정, 전유경, 정유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유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골을 기록했는데 경계해야 될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 항도중학교, 화면 오른쪽에 예성여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볼 끊어냈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공격의 활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 연결 온사이드입니다. 돌파 시도 달려가는데요. 전유경. 자, 박상현 크로스 있는데요. 자, 골키퍼 펀칭 이후에 세컨볼 수비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잡았어요. 왼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선책골을 기록하는 항도중학교. 이번에 1대0. 자, 지금은 제대로 슈팅이 임팩트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대로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가 쉽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공간이 빈 상황을 보고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는데 네. 그대로 골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박수정 선수의 이 멋진 왼발 중거리 슈팅. 자, 지금 이 걷어낸다는 판단 자체는 좋았으나 멀리 가지 않았고요. 네. 앞서서 이제 수비들이 붙어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민지 선수가 걷어낸 공이 박수정 선수 앞에 떨어졌고요. 자, 지금은 골키퍼 시야의 수비들로 인해서 가려진 것으로 보이죠? 네. 골키퍼가 뒤늦게 반응을 해봤지만 이미 공은 지나가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득점 이후에 박수정 선수는 우망주 집합소 포항 항도중학교 플래카드에 적혀있네요. 자, 크로스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경합! 오!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네요! 자, 자,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항도중입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다소 약간 선수들끼리 엉키면서 네. 우당탕탕하는 상황을 만들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성여중의 실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강민서 선수가 눈물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전반전 5분의 시간이 더 남았고 후반전도 있으니까 예성여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우선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끼리 네. 엉키는 상황이었고 들어가는 골을 한번 처리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미 자신의 진영을 향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어떻게... 자, 예성여중. 자, 수비가 단단하게 붙어줬는데요. 자, 후반전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 예성여중이 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뒷공간 열렸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이번에도 박수정. 자, 박수정이 오늘 경기 멀티골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도 전반에 나왔던 같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후방에 네. 침투하는 선수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선수가 득점을 하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또 예성여중의 수비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졌고요. 자, 박수정 선수가 돌파 이후에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도 박수정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수비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수정 선수의 우선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박스 안쪽에서 조금 먼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으로 다시 한번 예성여중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자, 어느새 스코어는 네. 측면 연결. 추가 시간도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끝까지 돌파 시도하면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자, 결국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포항 항도중이 강팀 예성여중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항도중